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혁입니다. 마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했죠. 먼저 만나본 이 영화 도대체 어땠는지, 팬들의 기대치는 제대로 채워주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싹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영상 끝에 토르 러브 앤 썬더 피규어 이벤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빙봉! Like the other gods of Kill, you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is themselves. 인트로는 제법 지능적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먼저 나오니까요. 고르더 가프차가 어떤 이유로 신도살자가 되고 흑화, 아니 백화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기대치를 펌핑하죠. Well, he got in shape. He went from dead bod. 토르는 뱃살 속에 마음을 숨긴 채 이루지 못한 제인과의 사랑 대신 일을 선택했고, 스타트랙 마냥 5만 행성을 다 돌아다니며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파괴 신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가오갤 친구들은 반갑기 그지없지만 딱 거기까지. 이후 스톤브레이커를 해리포터 빗자루처럼 타고 다니거나 최대한의 손실로 아카랑을 도울 땐 마치 장클로드 반담 같은 액션 시퀀스가 장렬합니다. 이렇듯 토르의 어드벤처를 표현하는 방식은 썩 괜찮고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퀀스는 제인의 현재를 보여주죠. 아무래도 이번 영화에선 인간인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되는 과정과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히어로들이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이란 무척 치열하고 힘겨우니까요. 다만 제인은 그 과정을 압축하기 위해 힘을 갖는 명분을 달리 제시합니다. 본인의 생존인데요. 이건 원작과 동일합니다. 사기 암에 걸린 제인이 소유자에게 건강을 준다는 뮬리르의 효능을 기대하며 뉴 아스가르드로 향하게 되죠. 원작에선 유방암이라고 명시를 하나 영화에선 병명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뉴 아스가르드에서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살고 있는 나라인 호주, 심지어 같은 동네에 부동산까지 산 맷 데이먼이나 햄식이 삼형제의 맏형인 루크 햄스워스는 물론이고 멜리사 메카시까지 까메오로 등장했죠. 아무튼 토르는 고르에게 습격을 받고 괴멸된 폴리가르에서 신도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고르의 다음 목표인 뉴 아스가르드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자 괴물로 야밤 습격을 획책하는 고르에 대항하던 중 명예! 제인? 마치 70-80년대 일본 로봇 만화를 오마주한 듯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헤어진 지 8년 7개월 6일 만에 20cm 키높이를 신고 벌크업을 한 제인을 만난 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발키리까지 가세해 제우스의 무기 썬더볼트를 훔쳐 염소 썰매에 배에 올라타 모두 함께 고르를 물리치러 가는 과정이 영화의 주요 플롯 되겠습니다. His hands were once used for battle. Now they're but humble tools for peace. 토르는 우리가 알던 대로의 모습이지만 후반부에 겪는 상실과 깨달음을 통해 살짝 철이 드는 모양새로 비치고, 제인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이번 영화의 중심축이며 발키리는 왕의 품격을 갖춘 조연으로 기능합니다. 고르는 육체적 물리적으로도 약하고 타노스처럼 절망 플래그와 지옥도를 보여주는 빌런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영화는 메인 플롯을 신을 섬기던 고르가 왜 신을 도살하는지, 죽음을 목전해둔 제인이 왜 뮬리르를 들게 하는지 두 가지 주제로 시작해 고르를 물리친다는 하나의 방점으로 묶습니다. 심플하죠. 토르는 진지한 캐릭터도 아니거니와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연인과 헤어진 터라 또 무차별적인 비극을 떠안을 수도 없고, 가오갤 멤버들과 우주코믹 활극 사이에 끼어본들 그건 가오갤 톤이니까요. 그리하여 나름 영화가 선택한 흐름이 영리해 보이나 토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부족해지게 됩니다. 타노스와 대적한 3대장인 아이언맨 케바 토르 중 속 깊은 이야기가 담기기 힘든 캐릭터라는 건 차치하고 말이죠. 그래서 영화는 일행이 고르에 도달하기까지 옴니포턴스 시티에서 제우스를 만나는 과정과 뮬리르에 집착하는 토르가 스톤 브레이커의 눈치를 보는 것 등등 여러 서브 플롯을 끼워넣는 방법을 씁니다. 특히 옴니포턴스 시티에서 만난 러셀 크로우가 연기하는 푸짐하면서도 후진신 제우스가 흥미로웠는데요. 마치 고대 로마의 사치스러운 국왕을 풍자하는 듯한 모양새로 Let's see who you are. And flip. You flip too hard, damn it. 귀여운 뽀짝하기 짝이 없는 이 영화에서 가장 웃긴 포인트였습니다. Are you packed? Yes. 이 영화는 대사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캐릭터들이 실없는 소리를 내내 주고받죠.
그래서 신경 쓰인 게 번역이었는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던가 몇몇 인터넷 인싸 용어들을 사용하는 감은 있었으나 나쁘지 않았고, 여친을 잃은 발키리의 바이 설정이나 염소 썰매가 무지개 라인을 따라가는 정도로 LGBTQ+ 가이드라인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혹여 제인을 연기한 나탈리 포트만이 살아온 궤적이나 이념을 우려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점도 없죠. 궁극적으로 이 영화는 토르와 제인의 내면적 성장에 이은 둘의 진정하면서도 종족초월적 사랑을 조명하고, 제인과 빌런 고르가 동일하게 죽음과 가까워지는 운명이라는 걸 비추며, 이 영화가 스토리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메인 빌런인 고르가 저지른 신도살 계획과 이터니티의 문을 통과해 빌게 될 소원보다 제인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설정 자체가 인간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고르를 앞세운 메인 스토리에 있어 예상치 못한 복선이나 변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웠죠. 그래서 제인의 서사를 배가시키고 토르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이 됩니다. 특히나 마치 M83의 미드나잇 시티 뮤직비디오 같은 아스가르드 꼬마들의 전투는 이 영화가 스토리보다는 이미지와 룩을 먼저 설계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CG도 훌륭하고 다채로운 색채감에 눈도 즐겁고 액션도 좋고 사운드도 흠잡을 데 없지만 뭔가 가슴 속에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러브 앤 썬더라는 부제와 사랑을 찾고 있었다는 토르의 대사를 함께 연결 짓는 라스트 씬은 타이카 와이티티가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미리 그려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따라오게 만든 듯한 기시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과도한 기대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영화는 팝콘 무비의 미덕만큼은 꽤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화엔 두 편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우스가 버젓이 생존해 있고 모두 신에게 빌기보다는 슈퍼히어로나 보고 싶어 한다며 신이 조롱거리가 된 세태를 한탄하곤 새로운 캐릭터 헤라클레스를 보여줍니다. 아마 보시고 이게 뭔데 싶으실 텐데요. 이거 나름 괜찮은 설계로 보입니다. 헤라클레스는 1965년 스탠리와 제커비의 저니 인투 미스터리 애뉴얼 이슈 1으로 데뷔했는데요. 그는 그리스 신화의 신 올림피안이지만 처음엔 인간으로 생명을 받고 나중에 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지간한 상대는 죄다 무쌍나무가 가능할 정도의 괴력을 가졌고 원작 세계관에선 정상급 강캐로 기본적으로는 호방하되 뜬금포 다혈질인 앞뒤 양력을 절대 보지 않는 단세포 계열입니다. 이런 성격 탓에 오히려 데드풀과는 절친이고요. 이제 슬슬 영화에서도 토르와 붙을 때가 되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데드풀도 MCU에 녹일 준비를 하는 느낌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 캐릭터는 X광입니다. 원작에선 스노우버드, 블랙 위도우를 비롯한 역캐들이 죽은 헤라클레스와의 응응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우주적으로 정평이 난 하체 운동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응응 상대들의 출신지와 종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뭐 근육 플러스 땀내 이꼬르 게이라는 공식에다 각박한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피복의 면적이 매우 부족한 요딴 복장 때문에 원작 팬들 사이에 바이섹슈얼이라는 설도 있었고, 익스트림 엑스맨에선 헤라클레스가 수염 근육남인 제임스 호윗과 사랑의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벤져스 아카데미에선 첫 번째 그리스 올림픽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며 홀딱 벗은 레슬링을 시전했고, 스파이더 아일랜드 사건 해결 때도 거미화가 치유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라였던 걸 보고 옛날 일을 떠올리며 흐뭇했을 만큼 좀 광란의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블 원작을 좀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더 인크레더블 헐크에 더 인크레더블을 따서 더 인크레더블 헤라클레스가 나왔을 정도로 주역급 취급을 받곤 합니다. 어떠세요? 낯설어 보이긴 하나 이젠 이 캐릭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그냥 마블도 이제는 19금 달고요. 갈 때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바랄라에 간 제인이 헤임달을 만나는 장면인데,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은 전작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아스가르드가 아닌 바랄라에서 주요 스토리를 진행시킬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죠. 게임 어쌔신 크리드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명칭 바랄라는 고대 노르웨이어로 죽은 자의 전당을 의미하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마블 세계관에선 히어로들을 위한 신성한 땅이자 정말 개쩌는 사후 세계로 묘사가 됩니다. 원작 워 오브 더 렐름즈에선 발키리가 사망한 뒤 바랄라에 있던 제인이 새로운 발키리로 등극하게 되죠. 제인이 바랄라에 입성한 건 영화도 동일하니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비슷한 전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마블 스튜디오 로고에서도 드라이브 잔뜩 걸린 기타 리프가 흘러나오고,
영화 제목이나 로고와 음악들도 헤비메탈풍이나 건젠 로지즈의 웰컴 투 더 정글,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등이 중요 시퀀스에서 쓰인다는 점을 제외하곤 영화 전반적으로 그다지 메탈릭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이미지적으로는 차용화돼 메탈 스피릿까지 느껴지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 톤도 그렇고 제임스 건 영화와의 상대적 비교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오갤 시리즈,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에서 보여준 제임스 건의 올드팝을 전부 꿰고 있는 미친 센스의 곡선정이나 가사의 의미나 뮤지션의 사연을 씬과 스토리에 녹이는 발군의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오히려 타이카 와이티티의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게 약간은 아이러니했네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가오갤 3가 묘하게 기다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헤라클레스와 토르가, 어쩌면 데드풀까지도 뒤섞일 다음 토르 영화도 기대해보겠고요. 여러분도 영화 보시고 느끼신 다양한 감상평 및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구석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구업체 헤즈브로가 이번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마블 레전드 피규어 웨이브 풀셋을 김욕회 구독자분들 중 두 분께 쏩니다. 저도 마블 레전드 드문드문 모으긴 하는데 가끔은 세트 구성 중에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는데요. 이번 웨이브만큼은 구성면에서 걸을 게 없다는 점이 특징 되겠습니다. 응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발표는 다음 주 일요일 이 영상 고정 댓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케이시의 케이저스입니다. Times like this, we need to unite, come together. I'm sorry, Miku, it's very hard to give a rousing speech with the noise. Oh God, we're gonna die.